손님들에게 저렴하게 드리려고 요일마다 이 가격대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덮밥으로 해서 나가는 메뉴라서 오늘 제일 많이 나갈 거. 장사 엄청 잘 되나 보네요. 네, 잘 돼요. 우리 사장님 좋겠어요. 사장님 좋겠네요. 셀프바에 무료로 밥을 식사를 더 드실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밥이 공짜예요? 어, 그럼요. 다 셀프 방식으로 손님들이 주문하고 음식 받아서 드시고 식판대에다 갖다 두시고 콜 직원이 없어요. 맛있게 드세요. 반찬은 따로 없네요. 반찬은 셀프바에 손님들이 드실 만큼 가져가서 드시거든요. 치킨타워라고. 가격은 9,900원이에요. 맛도 있으면서 저렴하면서. 배고파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시켰거든요. 성장기라서 오늘 덮밥 시켰어요. 싼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150만원 정도? 대략 한 3,40 정도? 바닥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라서 붕 떠 있는데 지금 바쁘니까 아직 기분이 뭐 왔다 갔다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덮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입니다. 밖에서 보니까 오늘의 메뉴라는 게 써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손님들에게 저렴하게 드리려고 요일마다 이 가격대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 야끼니쿠 덮밥이 할인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 원래는 이렇게 가격대가 막 8,900원 이런데 6,900원에 판매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팔면은 남아요? 손님들이 그 다음날 어제 먹었던 게 맛있으면은 또 제값 주시고 드시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가 굉장히 싸갖고 할인 안 하고 팔아도 엄청 싼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만 원대잖아요. 식사 한 끼에. 대학 가고 학생들한테 6,900원에 한 끼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셀프바에 무료로 밥을 식사를 더 드실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아, 밥이 공짜예요, 그러면? 어, 그럼요. 이건 뭐예요? 알바 지금 준비 중이에요. 저희 학생들이 알바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세팅을 해놔야지 점심 때 바로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6,900원입니다. 어, 얘는 할인 안 해도 엄청 싸네요. 어, 네. 근데 가게가 좀 커 보이는데 몇 평이에요? 29평이에요. 보증금 3,000. 월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부가세 포함해서 154만원? 권리금은 1,000만원 정도. 대학가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좋은 상권인 것 같은데 상권이 좋은 곳이면 가격이 엄청 싸네요. 2층이라서 싼 것 같아요. 원래 덮밥 하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이 가게에서 닭발집을 운영했었어요. 닭발집에서 덮밥집으로 업종 변경하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매출도 안 나오고 올해 들어서는 손님이 없을 때도 있었고 6개월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주변 상인 분들이 업종을 변경하라고 권유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밥집으로. 여기 학생들 술집은 많은데 밥집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이걸 하게 된 거죠. 진짜 하루에 3만원, 5만원? 빵원일 때도 있었고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있다가 가고 문 닫고 그래서 하루 목표가 10만원 벌고 가자. 목표를 10만 빵원을 잡았는데 빵원이었던 날은 기분이 어떠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아유. 어, 갑자기 생각하니까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 여기 덮밥집 시작한 거는 어떻게 알고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인스타를 많이 보거든요. 요식업 업종 변경 뭘로 하면 좋을까 계속 그걸 고민했어요. 이것저것 다 보다가 이게 갑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여기 대학가에서 팔면은 좋겠다. 그래서 바로 가까운 목동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바로 먹어봤어요. 그날 너무 맛있고 퀄리티도 괜찮고 사장님이랑 대화했는데 괜찮다고. 어쨌든 업종 변경하는 거니까 이왕 하는 거 한 번 더 그냥 해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한 3주? 진짜 빨리빨리 진행했어요. 그 정도로 절실하셨던 거예요? 어, 그쵸. 절실했죠. 그러면 이제 덮밥차 하시면서 하루에 얼마나 파시는 거예요? 최고가 180 나왔어요. 그 전에는 진짜 손님도 없고 너무 막 해서 울었는데 그날은 진짜 안 팔릴 때도 울고 너무 잘 때도 울고 잘 돼서 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처음 그렇게 팔았을 기분이 어떠셨어요? 성공한 거잖아요. 제가 업종 변경을 해가지고 로또 맞은 것처럼 좋았어요. 사장님 그럼 여기 창업비는 얼마나 드신 거예요? 돈이 좀 없어가지고 진짜 저렴하게 3천 정도? 이렇게 넓은데 3천밖에 안 들었다고요? 진짜 최소 금액으로 쥐어짜서 한 거예요. 그럼 그 창업비는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대출도 받고 가족들한테 빌리기도 하고 이번 기회로 다 만회해야죠. 일단 점심시간 되면은 꽉 차요. 여기 생맥주 있는데 2,900원입니다 그렇게 팔면 남아요? 어, 남아요, 남아요. 야끼니쿠 고기 뽑고 있어요. 15인분 이상이에요. 이게 오늘의 덮밥으로 해서 나가는 메뉴라서 오늘 제일 많이 나갈 거. 장사 엄청 잘 되나 보네요. 네, 잘 돼요. 우리 사장님 좋겠어요. 사장님 좋겠네요. 오픈 시간이 10시라서 이 시간에도 막 들어오십니다. 대학생들 같은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밥 먹으러 오나 보네요. 아니요, 아침에 못 드시잖아요. 바쁘니까 후다닥 여기서 빨리 먹고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 저희 알밥이 좀 잘 나가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세팅을 한 거예요. 오, 밥, 테이블, 음식 나왔습니다. 저 벨 뭐예요? 손님들한테 그 알리는 거예요. 여기는 셀프예요. 주문도 키오스크로 하네요. 요즘에는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홀 직원이 없어요. 다 셀프 방식으로 손님들이 주문하고 음식 받아서 드시고 식판대에다 갖다 두시고 저희는 반갑게 인사만 하면 됩니다. 인건비 안 깼어요, 좋네요. 네, 그건 진짜 좋아요. 직화 제육이고요. 이건 불닭입니다. 학생분들이 많이 좋아해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메뉴가 보니까 반찬은 따로 없네요. 반찬은 셀프바에 손님들이 직접 드실 만큼 가져가서 드시거든요. 저희는 주방만 신경 쓰면 돼요. 음식이 다 엄청 빨리빨리 나가네요. 4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빨리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볶음김치 담고 있어요. 일일이 볶으면은 이것도 일이 많잖아요. 팩으로 다 오고 있어요. 계란 지단도 팩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래서 막 4분 만에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쵸. 카레덮밥 팩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약간 오스게 삼분 카레 생각나네요. 그쵸. 근데 퀄리티가 비교하면 안 돼요. 새우를 추가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단품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바쁘잖아요. 닭발했을 때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가게 시그니처 음식입니다. 치킨 타워라고 고객님들이 좋아하세요. 가격은 9,900원이에요. 맛도 있으면서 저렴하면서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치킨 왕창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다 떨어져. 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계속 또 만들어야 돼요. 쟤는 슈퍼 전부라고 제일 큰 사이즈예요. 가격 차이는 1,000원 차이밖에 안 돼요. 소시가는 9,900원, 전보는 1,900원, 슈퍼 전보는 11,900원. 대전보 스킨이 더 이득 아니에요? 그럼요, 이득이죠. 그래서 많이들 드세요. 맛있어 보여서 사진 찍었어요. 인스타 하는 남자예요? 그리고 양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슈퍼 대식가 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시켰거든요. 성장기라서 많이 먹고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이요. 쫄면하고 가라하게 전보 세트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1,900원이에요. 학식 있는데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가격대에 맛있는 것 같아서 평소 먹을 때는 이런 데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덮밥 시켰어요. 싼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학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드신 이유가 있으세요? 약간 학식이 가성비는 아닌 것 같아서. 학교가 인서울이잖아요. 공부 잘하셨어요? 운이 좋아서. 불닭볶음밥이랑 알밥이랑 김치우동 시켰어요. 드시기 전에 사진 안 찍으세요? 저희 사진을 잘 안 찍어서 맛만 있으면 되죠. 오늘의 메뉴 안 시키고 이렇게 다른 메뉴 시키신 이유가 있으세요? 매콤한 걸 먹고 싶어가지고. 맛있다. 클래지만 몇 학년이신 거예요? 1학년이요. 1학년이니까 졸업할 때까지 오시겠네요. 전 메뉴 다 먹어볼게요. 진짜 완전 중인정신 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사장님은 어떤 관계예요? 저 알바예요. 그냥 언니 같은 알바예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이렇게 중인정신으로 일하는 직원분 만나서 어떠세요? 너무 좋죠. 의지도 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보너스 주시나요? 당연히 드려야죠. 나 들었는데? 나 죽었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 못 가. 지금 이렇게 장사 가야 되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더 많이 팔 때도 있는데 그냥 평균 기준을 따져보면은 150만 원 정도? 닭발집 할 때는 하루에 막 3만 원 팔았다고 하셨는데 하루 만에 닭발집 한 달치를 그냥 버는 거네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팔면 어느 정도 남는 거예요? 대략 한 30-40 정도? 또 눈물 나려고 하는데 바닥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라서 붕 떠 있는데 지금 바쁘니까 아직 기분이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막 눈물은 나오시네요. 제가 눈물이 많아요. 배달은 안 하세요? 배달은 아직 조금 미루고 있어요. 이제 좀 웬만큼 숙달이 됐거든요.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배달을 해서 더 늘려가려고. 음식점 종류가 되게 많은데 덮밥집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덮밥도 먹고 돈가스 좋아하시는 분들,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우동이나 쫄면 뭐 종류가 좀 있으면은 더 괜찮겠다. 그래서 그냥 제일 선택한 거는 가격과 맛 그겁니다. 사장님처럼 장사 안 돼서 업종 변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거예요? 저도 6개월을 망설였어요. 진짜 빨리 해야지. 계속 망설이면은 계속 망설이는 기간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저처럼 업종 변경을 하실 분들은 선택을 빨리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 그 전에 닭발했을 때는 목표가 10만 원이었어요. 하루 버는 게. 그거에 지금 15회 어쨌든 잃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목표는 없고 지금 이대로만 유지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